언제까지 어깨춤을 추게 할 거야? 차봤어요입니다. 차봤어요를 춤추게 하는 바로 그 행사 모터쇼의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제가 예전에 모터쇼 현장 갔었을 때 너무 좋아가지고 췄던 춤 기억하시나요? 올해는 일산 킨텍스 앞에서 또다시 한번 춤을 출 예정입니다. 맞아요. 아주 모처럼 정말 화려한 볼거리로 돌아온 2023년 서울 모빌리티 쇼. 올해 열리는 서울 모빌리티 쇼에서 여러분이 꼭 보고 오셔야 할 필수 자동차들. 여러분의 시간은 소중하잖아요. 차봤어요이 핵심만 딱 정리해드립니다. 특히 이번 서울 모빌리티 쇼는 정말 역대급이라서 차봤어요이 여러분께 똑 부러지게 제대로 전달해달라고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서 직접 연락도 주셨어요. 자동차 발전을 위해서 힘쓰시는 분들의 든든한 지원 덕분에 이렇게 영상도 제작할 수 있게 돼서 감사한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께도 당연히 감사하고요. 그러니 감사한 마음을 모두 담아서 이 영상 하나만 보시면 서울 모빌리티 쇼 그냥 접수할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올해 서울 모빌리티 쇼가 여느 때보다 더 많은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어요. 출품 차량이 무지 많다고 하는데요. 정확한 출품 차량 정보는 업체 사정에 따라서 아직 비공개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꼭 보고 오셔야 할 내용들을 쪽지캐처럼 찝어드리지만 구체적인 추측들은 모두 차봤어요 개인의 의견으로 추려서 전해드린다는 거 요거는 꼭 기억해 주시고요. 설레는 마음으로 저와 함께 머릿속으로 서울 모빌리티 쇼 상상하시면서 지금 미리 전시회 보러 가시죠. 아야, 너 3월에 모터쇼 열리는 거 알아? 자, 누군가 이렇게 묻는다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어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답하시면 됩니다. 모터쇼? 야, 이젠 모빌리티 쇼야. 이러면 바로 찾아라 되는 거지. 더 이상 서울 모터쇼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서울 모터쇼는 국제 행사 특성상 2년에 한 번씩 열리죠. 바로 지난 행사가 2021년에 열렸는데요. 그때부터 이름이 바뀌었어요. 서울 모터쇼가 아니라 서울 모빌리티 쇼로 말이죠. 왜 흔히 사람도 이름 따라 간다고 하잖아요. 서울 모빌리티 쇼가 되면서 더 이상 내연기관 중심의 자동차뿐 아니라 그 이상을 담는 쇼를 만들겠다는 건데요.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는 땡큐입니다. 뭐 전동화, 자율주행, 도심 항공 모빌리티 분야를 더 넓힌 새로운 장르까지 다채롭게 전시장에서 만날 수 있으니까요. 아니 그러면 언제 열리는데요? 그쵸? 그거 물어보셔야죠. 가장 중요한 날짜 3월 31일부터 4월 9일까지 10일 동안 일산 킨텍스에서 열립니다. 3월 30일에 프레스 행사가 있어요. 그때부터 아마 소식들이 좀 쏟아질 거고요. 그 뜨거운 열기가 10일 내내 지속될 예정이니까요. 지금 달력 일단 펴두시고 언제 방문하실지 딱지해보세요. 아, 물론 차봤어요 형도 거기서 만나셔야죠. 자, 그럼 당장 서울 모빌리티 쇼에 딱 입장해서부터 뭐부터 해야 되냐고요? 서울 모빌리티 쇼를 설렁탕이라고 생각해보죠. 메인 국부터 드셔야 됩니다. 뜨끈한 국물부터 들이키시고요. 좀 든든해졌다 싶으면 아삭한 깍두기 하나씩 물어주시면 돼요. 모빌리티 쇼의 꽃, 이 메인 설렁탕은 당연히 신차입니다. 저는 자동차 기자 출신 크리에이터잖아요. 대한민국에 출시되는 웬만한 자동차의 첫 출시 장면을 가장 처음으로 목격하는 사람입니다. 바깥에서 저를 마주치는 분들이 저한테 그 점을 제일 부러워하시더라고요. 서울 모빌리티 쇼에서는 더 이상 저를 부러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 여러분들 모두 다 차바 땡땡 드실 수 있거든요. 왜냐? 여러분들에게 공평하게 대한민국에 처음 나오는 신차의 모습을 딱 마주하는 기회를 드리기 때문이죠. 올해는 특히나 유독 화려한 서울 모빌리티 쇼가 펼쳐질 예정입니다. 신차 유망주가 대단히 가득 쏟아진다는 얘기예요. 자, 꼭 봐야 할 신차 메모해두세요. 첫 번째는 바로 기아의 EV9입니다. 차봤어요의 원픽! 제가 제일 기다리고 있는 신차 EV9의 실차가 드디어 공개가 됩니다. 불과 며칠 전이었죠. 제가 EV9 실차 사진이 딱 세상에 공개됐을 때
요거에 관해서 좀 설명을 드렸잖아요. 이전에 공개된 콘셉트카랑 거의 비슷하게 실차, 양산차가 나오게 되고요. 그 양산차의 실차, 이 실제 차량이 서울 모빌리티쇼에서 완전히 공개됩니다. 기아의 EV6를 잇는 두 번째 전기차이죠. EV6보다 뒤에 붙은 숫자가 더 높잖아요. 그만큼 더 크다는 얘기입니다. 대형 전기차란 걸 알고 보더라도 실물 보시면 아마 많이 놀랄 겁니다. 너무 크거든. 근데도 1회 충전 시 주행 가는 거리가 현재까지 알려지기로는 한 483km 이 정도로 예상되는데요. 몸집 대비했을 때 아주 엄청난 효율입니다. 큰 SUV다운 실용성도 눈에 띄었죠. 일단 휠베이스 상당히 길고요.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가졌기 때문에 아래 바닥 공간 평평할 거고요. 특히 2열의 그 스위블 시트, 와 이거는 다시 봐도 신기합니다. 이번 서울 모빌리티 쇼도 가족끼리 손잡고 놀러 가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우리 아빠들의 넥스트 패밀리카로 왠지 EV9이 가장 우선순위로 손꼽히는 모델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아 EV9 실물만큼은 서울 모빌리티 쇼에서 같이 확인해 보자고요. 이번 서울 모빌리티 쇼를 꼭 가셔야 하는 이유는요, 국내 자동차 업계에서 매우 역사적인 일이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같이 이 역사에 산 증인으로서 봐야 할 차, 봐야 할 브랜드가 있어요. 바로 쌍용차입니다. 근데 킨텍스를 가셔도 사실 쌍용차는 없어요. 차봤어요의 영상을 보셨다면 기억하시겠죠? 쌍용차가 KG그룹에 최종 인수되면서 사명이 바뀌었습니다. 쌍용차 대신에 이제는 KG모빌리티죠. KG모빌리티가 서울 모빌리티쇼에 출격합니다. 당연히 신차도 갖고 나와요. 유력한 신차는 토레스의 전기차입니다. U100이라는 프로젝트명을 달고 있죠. 당장 올해 하반기에 출시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걸 미리 서울 모빌리티쇼에서 들고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건데요. 이번 서울 모빌리티쇼가 KG모빌리티로서는 첫 무대잖아요. 이 곽재선 회장이 직접 나와서 향후 전략도 밝힐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 서울 모빌리티쇼에서 밝힐 새로운 비전과 또 새로운 엠블럼, 이게 어떤 모습일지, KG모빌리티가 되면서 뭐가 달라지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우리가 놓칠 순 없겠죠. 아픈 손가락, 그렇습니다. 현대자동차의 아픈 손가락, 쏘나타도 드디어 새로운 얼굴로 나타납니다. 한때는 쏘나타 하면 국민차였지만 동생인 아반떼와 형님인 그랜저 사이에서 과거의 명성에는 못 미친 게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핵심은 뭐니 뭐니 해도 디자인이에요. 완전히 달라진 디자인 살펴볼까요? 잠깐만, 그 전에 코나, 스타리아, 그랜저, 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차들의 공통점이 보이시죠? 맞아요. 일자형 램프. 이 일자 눈썹이 쏘나타에도 들어갈 전망입니다. 후면부는 현행과 크게 다르진 않지만요. 내부 램프의 디테일이 변경될 걸로 보이고요. 아직까지는 실내가 어떻게 바뀔지는 이 시트 정도밖에는 힌트가 없는데요. 베일에 쌓여있기 때문에 더더욱 실물이 궁금해지는 부분입니다. 쏘나타의 싹 바뀌는 새로운 모습, 2023 서울 모빌리티 쇼에 가시면 여러분도 제일 빨리 접하실 수 있어요. 자자, 모빌리티 쇼의 꽃이 신차라면 그 중에 제일 빛나는 꽃은 사실 세계 최초 신차입니다. 놀랍게도 이번 2023 서울 모빌리티 쇼에는 완전 세계 처음으로 지구 최초로 얼굴을 내놓는 신차가 있어요. 호기심 많은 차봤어형은 사실 EV9, 뭐 쏘나타 페리, 심지어 쌍용의 KG 모빌리티를 제치고 이 브랜드를 주목하라! 라고 가장 먼저 말씀드릴까를 상당히 고민했을 정도인데요. 듣도 보도 못한 새로운 자동차 브랜드 알파모터를 주목하세요. 국산차는 아니고요. 미국에서 물 건너왔어요. 미국 캘리포니아의 전기차 스타트업 브랜드 이름입니다. 자, 대표인 에드워드리의 모습을 보시죠. 서울 모빌리티 쇼에서 처음으로 신차를 공개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왠지 좀 앳돼 보이고 뭔가 한국인 느낌적 느낌이 있죠? 네, 이 브랜드사의 창립자들은 놀랍게도 한국계 미국인들입니다. 이들이 만든 브랜드 알파모터가 세상에 처음으로 내놓는 차가 바로 2023년 서울 모빌리티 쇼에 나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서울을 데뷔 무대로 정한 셈이죠. 얼굴을 알릴 첫 차는 픽업 트럭이 될 전망입니다. 전기차 전문 스타트업이니까 전기차 픽업이에요. 이름은 울프, 늑대죠. 하하, 예상도를 봤더니 아우 늑대치곤 너무 예쁜데? 이게 무슨 픽업 트럭이야? 쌍용이 출시할 KR10의 모습을 살짝 닮은 것도 같죠. 디자인이 화끈하고
강하면서도 세련됐습니다. 창립자 중 한 명인 이 에드워드 리가 실제로 자동차 디자인을 전공한 대표예요. 세계적인 자동차 디자이너를 대거 배출한 ACCD 예술대학교를 나왔죠. 디자인에 있어서는 상당히 강점이 드러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차가 어떤 모습일지 정말 궁금합니다. 특히 울프는 싱글 모터 그리고 듀얼 모터 두 가지 엔진으로 나오는데요. 국내 환경부 인증을 받아야겠지만 현재로서는 1회 충전 시에 400km를 넘게 주행할 수 있는 스펙으로 나올 걸로 알려집니다. 한국에서도 내년부터는 사전 예약을 통해서 구매할 수 있다고 해요. 당장 내후년이면 우리나라 공도에서도 알파모터를 만날 수 있는 거죠. 완전 새로운 브랜드의 완전 새로운 차. 아, 이걸 미리 볼 수 있는 찬스라면 2023 서울 모빌리티 쇼 절대 놓치지 말아야겠죠. 내가 알고 있던 자동차가 싹 달라지는 풀체인지 신차를 보는 거, 이건 역시 차덕들에게는 엄청난 재미입니다. 사실 부분 변경차보다는 언제나 풀체인지가 찐이에요. 외관, 실내, 심지어는 파워트레인까지도 바뀌어서 나오는 신차들을 볼 때면 저도 격세지감이 느껴질 정도인데요. 그런 의미에서 벤츠의 부스도 주목해주세요. 이번 서울 모빌리티쇼에서 완벽한 풀체인지 신차를 내놓습니다. 베스트셀링 중형 SUV GLC 풀체인지입니다. GLC는 이미 3세대 모델 출시를 앞두고 사전 계약이 진행 중이죠. 대기 기간부터가 만만치 않은 모델인데 이 차의 실차를 드디어 서울 모빌리티쇼에서 낱낱이 만나보실 수 있어요. 가뜩이나 인기가 많은 SUV인데 이번에 풀체인지는 이전보다 사이즈가 더 커졌어요. 길이가 60mm 늘어나고요. 휠베이스도 길어졌습니다. 당연히 실내 공간도 더 여유감이 생길 거고요. 덕분에 트렁크 용량은 70리터가 커져서 620리터 정도 들어가게 되네요. 제일 반가운 건 인테리어예요. 와, 화면 사이즈가 미쳤죠? 최신 벤츠 차량과 키 맞추기를 했어요. 아니, 이 정도면 거의 S클래스급 아니에요? 디스플레이가? 현행 GLC도 클래식하긴 하지만 확실히 풀체인지 모델이 더 세련되고 늘씬한 몸매를 드러내는 것 같습니다. 실물이 너무 기대가 돼요. 벤츠 부스도 방문 완전 예약. 여러분도 같이 메모해 두세요. 자, 수입차 중에서는 이 브랜드도 빼놓을 수 없죠. 자동차 업계에서는 워낙 콧대 높기로 유명한 브랜드입니다. 전기차 전문 업체 테슬라죠. 테슬라가 국내 시장에 진출한 게 2017년인데요. 모델 3를 출시하면서부터 대박을 터뜨리더니 진출한 지 3년 만에 1만 대 클럽에 가입까지 했어요. 이 1만 대 클럽에 가입했다라는 건 일단 성공했다 이거거든요. 국내 시장에서 그렇게 잘 나가면서도 국내 전시회에서는 사실 쉽게 만나기 어려웠던 브랜드가 바로 테슬라입니다. 그런 테슬라를 지난 2019년에 이어서 2023년에 간만에 서울 모빌리티쇼에서 다시 만나볼 수 있게 됐어요. 아직 정확한 정보는 없지만요, 서울 모빌리티쇼에 다시 참가하는 만큼 신차 공개도 있지 않을까 하는 추측이 만연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직접 테슬라의 라인업들을 보시면서 꼼꼼히 살펴보자고요. 신차라고 하기는 조금 애매하지만 신차는 맞고 신차답게 막 비싸기보다는 가성비로 좀 눈길을 끈 바로 그 차도 나옵니다. QM6 퀘스트인데요. 에? 레노 QM6? 이거 이미 사골이잖아? 그러실 수 있어요. 하지만 QM6 퀘스트라고 말씀드렸죠. 기존 QM6와는 차별화된 새로운 라인업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시승기를 통해서 전해드린 QM6 부분 변경 모델의 밴 버전이에요. 이번 서울 모빌리티쇼에 실차가 출격합니다. 외관은 페리 모습 그대로 가져가요. 새로운 그릴부터 헤드램프까지 바뀐 신차죠. 근데 그거 아시나요? 이 QM6 퀘스트에만 디지털 룸미러가 들어가요. 밴은 짐차, 화물차니까 적재물을 많이 싣고 달리잖아요? 부피가 큰 적재물이 차 안에 가득 실리더라도 후면 시야가 확보될 수 있도록 이 디지털 룸미러를 전용으로 퀘스트에만 탑재시켰어요. 기존 QM6보다 더 많은 짐도 실을 수 있는 데다가 차박이 완전히 가능한 이 널찍한 실내를 자랑하죠. 근데 가격은 2천만 원대부터 시작합니다. 중형 SUV치고 해자롭죠. 2023년 서울 모빌리티쇼에서 직접 차박사형처럼 내부에 막 뒹굴어도 보시고 트렁크도 열고 앉아보시고 다 하실 수 있어요. 무엇보다 이 QM6 퀘스트는요, 서울 모빌리티쇼 현장에서 시승도 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사실 직접 차를 볼 수는 있어도 타볼 수 있는 기회는 또 많지 않거든요. 기왕 서울 모빌리티쇼 가시는 거 한 번씩 새 차 몰아보시는 기회, 이것도 꽉 잡으세요. 자, 이번 2023년 서울 모빌리티쇼에서 눈여겨봐야 할 마지막 차! 제가 뭐랬죠? 서울 모빌리티 쇼라 했잖아요. 모빌리티의 주역이 될 만한 친구들도 꼭 만나고 오셔야죠. 아니,
딱 이렇게 라인업을 봤더니 출품 회사 중에 SKT가 있더라고요. 지난달에 열렸던 세계 최대 이동통신 박람회죠. MWC2023에서 눈길을 끌었던 기체 모형이 있는데요. 바로 SKT에서 전시한 UAM이에요. 자, 이 기체 모형 UAM이 서울에도 옵니다. 이게 엄청난 크기라서 사실 말씀을 굳이 딱히 안 드려도 그냥 서울 모빌리티쇼 현장에 가시면 눈에 띌 거예요. 높이가 4.5m고요. 가로 길이가 이 날개 포함해서 8.5m예요. UAM이 도대체 뭐길래 그러냐 하실 텐데요. 어반 에어 모빌리티의 약자입니다. 도심 항공 모빌리티라 해석되죠. 하늘을 나는 미래형 이동수단. 이렇게 생각하시면 더 쉬우실 거예요. 300에서 600m 정도의 고도에서 수직으로 이착륙할 수 있는 기체인데요. 이 기체를 활용해서 도심 상공을 운행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뭐 미래 이렇게 될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실제 국토교통부와 협업 중인 미래 이동수단이고요. 2025년, 그러니까 약 2년 뒤에 상용화를 목표로 준비 중인 기체예요. 전시회장에서 요거 UAM 발견하셔서 탑승하시면 아마 VR 체험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가상현실 체험 기기를 딱 착용하실 텐데 그러면 이제 서울에서부터 부산까지 비행하는 그런 시뮬레이션을 직접 경험하실 수 있을 듯합니다. 못해도 한 5년 안에는 우리가 실제로 경험할 수도 있는 가까운 미래잖아요. 직접 체험해보시면서 이 미래를 미리 만끽해보자고요. 자, 이렇게 2023년 서울 모빌리티쇼에서 꼭 보셔야 할 것들 딱 정리해드렸습니다. 왜 우리 슈퍼마켓 딱 가면은 온갖 게 다 있잖아요. 내가 뭘 살지 미리 딱딱 알고 가야 정확하게 뭐라도 사옵니다. 모빌리티쇼 이거 막상 가보면요 온갖 게 다 있어요. 내가 뭘 봐야 할지 미리 알고 가면요 그만큼 정확하게 얻어오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시간은 소중하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제가 열심히 한번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전달드린 내용 지침 삼아서 200% 즐기고 오시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건 제가 오늘 드린 이 예측들보다 더 재밌고 화려한 재밌는 차들이 현장엔 무지 많다는 사실이죠. 시간이 모자라가지고 영상에서는 차마 제가 다 전해드리지 못했지만 BMW도 항상 전시부스를 화려하게 꾸미는 회사고요. 포르쉐 듣기만 해도 보기만 해도 멋지잖아요. 이 올해가 포르쉐 브랜드의 출범 75주년입니다. 그만큼 평소보다 더 많은 차량이 서울 모빌리티쇼에 전시될 것 같고요. 이 밖에도 현장에 가야 알 수 있는 이벤트도 대단히 많을 테니까 3월 31일부터 4월 9일 이거 잊지 않으셨죠? 꼭 한번 직접 방문하시고 다녀오셨다는 소식 댓글로 남겨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진짜로 저도 만나러 오셔야죠. 차바사 형도 현장에 달려갈 예정이고요. 저 프레스데이 말고 일반 개막일에도 특히 꽤 오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만나려고요. 그러니까 언제든 혹시 저를 전시장에서 보시면 반갑게 인사도 해주세요. 제가 잊지 않고 화답드리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2023년 서울 모빌리티쇼 일산 컨텍스에서 만나는 걸로 하죠. 전시회에 볼 거 진짜 많으니까 식사 두둑히 하시고 체력 준비하고 오세요. 그러면 현장에서 만나요.